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이거는 마이크로웨이브. 이 아래 딱딱한 거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넣고 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비트루트, 파프리카, 그다음에 체리 토마토, 아니 그레이프 토마토, 이거 아루굴라, 아루굴라를 아까 하나 샀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거는 고구마, 미국 고구마 삶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실란트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어셈블을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어셈블을 이렇게 아루굴라를 넣고, 그다음에 비트루트. 색깔이 중요하기 때문에 색깔 넣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넣고, 그다음에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이 고구마를 좀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다 뭐냐면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넣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해바라기씨. 그다음에 이거는 호두. 호두 한 4, 5알. 그다음에 해바라기씨 조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맛을 내는 게 중요한 게이 건포도. 건포도를 내가 원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약간 넣어보니까 이것이 맛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건포도는 당분이 높으니까 알아서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바라기씨. 그다음에 오늘 호두 넣은 게 많으니까 한세 알만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넣자.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 이스트인데 그 발효할 때 쓰는 거 아닌 그 뉴트리셔널 이스트 먹는 데 쓰는데, 이런 거가 한좀 비쌉니다. 그래서 7, 8불 하는데 어떤 데는 싸서 5불 정도에 산, 나는 트레이더 조에서 샀는데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냄새를 맡아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그런 과자, 사또칩 뭐 그런 것에 과자 냄새 나는 거, 그런 구수한 냄새를 나는데, 치즈 대용, 치즈는 아니지만 치즈 대용인데 나는 이걸 뿌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비타민 B12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건들은 비타민 B12를 동물성 단백질에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강화된 거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내가 항상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이김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김밥 말듯이, 내가 김밥 같은 것도 원래 굉장히 못 만든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말아서, 굉장히 쉽게 말았죠. 이렇게 쉽게 말아서 이거를 진짜 좋게 하는 방법은 프라이팬에다가 이 부분을 지지고, 그다음 뒤져서 딱 붙이고, 그다음에 거꾸로 해서 조금 더 지진 다음에 먹으면 이게 아주 제맛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지긴 했는데, 내가 앞불싸 무엇을 빼먹었냐면 제일 중요한 이 실란추로 하고, 이게 비건 마요네즈인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걸 지금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안 했지만 지금 이걸 열어서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비건 마요네즈.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실란트로를 이렇게 내가 좋아하니까 이걸 많이 넣고, 다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잘라 보겠는데, 내가 이랩 같은 걸 굉장히 못 말았는데 유튜브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맛있게 생겼지요. 맛있게 생긴 이랩 샌드위치. 그다음에 여기 맛있게 생긴 랩 샌드위치. 지금은 너무 껌껌해서 잘 보이질 않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과하고 바나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피넛버러, 내추럴 피넛버러, 그러니까 피넛만 들은 거.
그거하고 원래는 레몬 주스를 섞어야 되는데 레몬 주스가 오늘 없는 탓에 나는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더라. 그냥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peanut butter in banana in apples.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나님의 그 DNA를 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